자, 안녕하십니까. 홍화상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일 수출 규제 문제가 7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양국이 이제 봉합 단계로 들어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원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맨날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100년 전쟁이니 장미 전쟁이니 이런 것도 할때뭐 전쟁을 100년씩 하고 40년씩 하고 이런 거는 국가 대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을 때 전쟁이 벌어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양쪽이 서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창구가 서로 없었던 것도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하고 일본 문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에 아주 타격을 주려고 그걸 시작을 했지만은 거꾸로 양상은 지금 일본이 타격을 지금 받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반도체 쪽에 있는 브라스라든지 이런 관련 회사들이 매출이 지금 90%가 한국 대한 수출 쪽에서 줄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지금 입장이 힘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문해춘추의 내년 1월호의 보도가 이번에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고 또한 일본 쪽이 이렇게 심대한 타격을 받을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 보면 일본의 대마도 사가현 유후인 이런 데 가서 한국 관광객이 거의 한 사람도 안 보인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베 입장에서는 자기도 지역구가 야마구치인데 야마구치의 수도인 야마구치시 같은 데는 그나마 저가 항공이 하나 지금 그쪽에 들어가던 게 그나마 딱몇달안 돼서 그냥 몇년안 돼서 2년쯤 됐나요? 저도 취향 첫 노선 생기자마자 그걸 14만 원 주고 왕복으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비행기가 떴지만 아주 동네 썰렁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일본의 소도시를 가지 않으면서 지금 저가항공 다 끊어졌습니다. 일본에 가는 게. 예를 들면은, 큐슈의 사가시가 한국의 저가항공이 댕기고 있었는데, 왕복 14만 원에 제가 몇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쌉니까? 14만 원이면 국제선이. 그런데 그 노선조차도 지금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래도 저 사가에 조사할 일도 있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검색을 해봤더니, 비행값이 76만 원이더라고요, 왕복에. 14만 원짜리가. 그왜 그러냐면, 직항노선이 사라져버리니까, 오사카를 경유하든지 동경을 경유하든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간단한 방법은 후쿠오카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철 타고 가는 게 간단했지만은 어쨌거나 일본의 지방 경제는 지금 엉망진창 돼버린 겁니다. 이거 한국 관광객 안 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아베 입장에서는 좀 버텨보려고 한 건데 이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경파인 아소다로 재무상,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일본의 이제 막전 막후의 양대 세력은 지금 아베 총리 쪽하고 아소다로 쪽입니다. 재무상. 두 사람은 고향이 한 사람은 야마구치고 한 사람은 후쿠오카니까 시모노세키 대교만 건너면 바로 후쿠오카까지 한 30분 가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 궤변은 아주 확연히 다른 거고요. 그두 사람이. 그런데 아소다로는 늘 아주 강경책, 아주
강공이죠, 그 사람 강공. 근데 이제 아베는 조금 이 사람은 뭐랄까 좀 온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원래 뭐 좋은 집안 사람이고 뭐 공부도 어쨌든 뭐 동경대나 와세다나 게이오를 나오지 않았지만 미쓰비시 재벌이 만든 그 세이케이 대학교라는 거 성계대학이라는 데 그런 데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마마보이로 잘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정치를 해본 사람인데 아소다로는 그 아베보다는 14살이 많잖아요. 40년생이고 아베 총리는 54년생입니다. 14살 아는데 이건 14살의 차이가 아니고 정치 계보로 보면 이 아소다로 부총리는 아베한테는 정치 계보로 최소한도 1세대 이상의 선배. 자신은 한 2세대 가까운 선배가 됩니다. 되게 어려운 상대죠. 예, 그래서 이두 사람이 일본 정계를 지금까지 끌고 나갔는데, 그동안 이제 훈수를 둔 사람들이, 나카소네 요시로 같은 양반이 이제 좀한 10년 전까지 훈수를 뒀고, 예, 한달 전에 돌아가셨죠. 102세로. 예, 그리고 또 모리 요시로. 이분은 지금 살아계신데, 이분은 지금도 활동을 하세요. 보니까 뭐, 올림픽 관련 일도 일본 대표로 뭐 가서 회담도 하고 오시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좀 계파가 좀 약하죠. 그리고 사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죠. 지금 84세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 지금 아베하고 아소다로가 처음에는 둘이 소위 그 우리나라의 할머니들 일본에 각광도 같은 저는 그 위안부란 말을 쓰기 싫은데.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과 징용징병자에 대한 그 보상 문제가 이게 일본 쪽 변호사들도 이 문제는 65년 그 대일청구 한일청구권 기금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 일본 변호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아마 그런 입장 때문에 했을 겁니다. 또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65년 66년에 다 일괄 타결된 문제를 가지고 왜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거론하느냐? 그래서 이제 쌍방의 입장차 때문에 이게 벌어진 사건이 수출 규제로 이어지고 한국이 불화수소 같은 거나 액침가스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서 국산화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국산화 시도하는 바람에 매출이 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0% 정도 대로 떨어지니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일본의 지방 도시들이 관광 산업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오래 끌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소다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징용징병의 문제는 아소다로 재무상 자기 집안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은 아소 탄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소 탄광에 일하던 광부들이 징용자가 7,900명인데 그 7,900명이 다 조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징병 와갖고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하러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집안에 아주 뼈 아픈 데를 건드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강경책으로 아주 강고으로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아베파와 아소파가 지금은 완전히 금이 갔다라는 게 지금 문해춘추 1호로의 지금 보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일파만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대충 봉합을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역대 이렇게 보면, 나빴다 좋았다 하는 겁니다. 하는데, 대개 그 나쁜 기간이 뭐다 1년 미만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역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대 국가가, 뭐 관계가 꼭 좋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서로 이해 문제가 첨예하게 붙었을 때는 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국하고 일본은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가까운 나라일 겁니다. 일단 관광객 수가 쌍방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많이 왕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미국하고 가깝다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마 심정적으로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서로 피차간에 더 마인드를 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또 가깝냐? 많이 가깝죠. 많이 지금 뭐 서로 쌍방이 유학도 가고 한국 학생들 많이 가니까 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마 심정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는 역시 아마 일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상 여보원 사태처럼 봤을 때 일본 정계에 본인이 직접 건너가서 일본 정치가들 아베라든지 아소다로를 만나서 서로 허리띠를 끌고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나 하는 문제는 제가 볼때 없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제 태어난 뭐 분들이지만 돌아가신 김종필 총리나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일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마 김종필 총리가 살아 계셨으면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에 건너갔으면 아마 아베 총리 바로 만났을 겁니다. 만나고 아소다로도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만났으면 아마 이분들하고 서로 쌍방이 이해관계가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JP는 1966년에 김종필 오호이라 메모, 즉 한국이 일제 36년에 대한 청산의 대가로 유무상 총 7억 달러 플러스 8억 달러를 받는다라는 회담을 할 때도 이 JP가 그 일본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상대의 그 오호이라 당시 외무상이죠. 오호이라의 별명이 두은우인데 말하자면 두은우니까 뭐랄까 그좀 둔한 소다 이 말이죠. 그 뚝심이 센 오호이라고 당시 오히려 나이가 거의 60쯤 됐는데, 38살짜리 김종필하고 앉아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물론 막후에 이제 회담에서, 김종필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상대, 김종필의 반박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도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메이지 시대의 무사, 메이지 유신을 하던 유신의 지사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돈이 많이 정리해도 그게 8억 달러 너무 조금 받았다는 게 대학생들의 그 당시에 6.3 사태를 익힌 우리 선배 형님들의 얘기였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당시 그 외환보유고가 18억 달러밖에 없는데 우리가 8억 달러까지 가져왔다는 거는 사실 선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또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님도 우리의 포스코를 만들 때 기술과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의 신철 혹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박태준 회장님도 뭐 아주 뭐 대단한 일본통이죠. 일본말 능통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신일본 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 그러니까 이나야마 요시히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말이에요. 우리 박태준 회장님보다는 거의 다 20살 이상의 연상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뭐 거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저거 자식뻘밖에 안 되는 한국의 그 지사 같은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일본 정부의 요인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설득이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 유상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포스코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만든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간 산업이 그때 그 자금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잘 풀리던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던 문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국의 대일본 파이프라인, 즉 밤에 앉아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일본의 총리와 막역하게 한번 통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나 그게 시간적으로 안 된다면, 외교적 결례라면, 비행기 타고 일본에 건너가서 총리하고 저녁 때, 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정 정치,
뭐 여정에 앉아가지고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입장의 전달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해결은 두 번째 문제고, 피차의 입장 갖고 조율하는 것조차가 제대로 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이 과거보다 대일 외교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후퇴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의 그 대일 외교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양성을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데 이게 다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그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치고 두 번째로 기업 대 기업 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어떻게 됐냐? 사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불화수소나 액체가스 문제가 생겨서 일본에 갔잖아요. 근데 일본의 기업들이 사실 우리도 그 문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일본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가장 큰 가전에서 소니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도시바, 히타치 뭐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마쓰시타, 파나소닉. 그러니까 1위는 이제 소니입니다. 소니가 아마 86조 정도 하죠. 그 다음에 뭐 파나소닉이 한뭐 70몇 조할 겁니다. 이거 두개 합쳐봐야 삼성전자 절반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뭐 세계 최대의 지금 이 가전 기업이 되고 반도체 이쪽이 재편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큰 기업의 총수가 갔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일 외교 역량의 부족, 혹은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경련이나 이런 단체들이 어떤 거 일본의 협상력 부족. 일본 한국의 정경련은 일본 게이단 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경련과 게이단 내는 사실은 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 게이단 내는 있어서 우리가 정경련을 이병철 회장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경련을 또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업 대 기업 간의 일을 할 때도 막역한 파이프라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경제 국가입니다. 경제. 그 과거에는 그 일본하고 말하자면 우리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기업가들하고 뭐 1년에 보통 3개월 정도 이상 체류를 일본에 하시면서 일본 재계의 지도자들하고 골프를 마치잖아요. 뭐 이날 막 요시히로는 물론이고 일본 뭐 전격 게이단 낸 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1910년생인데 당시 골프를 치던 사람들은 1890년, 94년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15살 막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나소닉의 창업주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은 경우도 1894년생입니다. 이병철 회장보다 16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가짐으로써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은 분은 일본의 뭐 마쓰시다 그룹 회장이지만은 일본 정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제인이지만은 이런 사람들하고의 파이프라인이 없었다는 거가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일본하고 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좀 가까운 게 많습니다. 제가 그 대기업의 상무 네 사람을 과외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대기업 중에서 랭킹 대비 5등 안에 들어간 대기업인데. 이 사람들이 도요타 자동차의 강판 후판을 이 팔러 상무들이 댕깁니다. 댕기는데 10년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어요. 단 1톤도 못 팔았다고. 게다가 그 가입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뭐 제가 가입공부 시킨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 상무 넷을 그 공화상 작가한테 가입공부를 배우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그 가입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강판 후판을 10년 동안 단한 개도 못 팔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협상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자, 우리가 강판 1톤 가격이 포스코는 800달러고, 신일초는 1200달러고, 미국의 US스틸은 1500달러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득할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도요타 입장에서는 강판 후판은 뭐, 일본 내 기업한테도 납품을 받지만은 요즘 일본 기업들은요 자기네 그룹의 계열사에서
부품을 만들지만 그 부품보다 다른 회사에서 사는 게더 값이 싸다. 성능 같은데 값이 싸다. 그러면 자기네 계열사의 부품을 사지 않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 마른 수건 짝이네요. 즉, 이 생산 단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네 회사께 값이 더 비싸다고 하면 안 삽니다. 이게 지금 1번이거든요. 한국 거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거도 품질이 되고 값이 더 싸면 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강판 후판이 품질이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그러면 살수 있는 메리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요타 자동차 입장에서는 한국 거를 안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성비가 높은 걸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산단 말이야. 왜안 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고시에이션을 합니다. 그럼 저쪽에 보니까 서류 검토해 보니까 강판 후판의 가격이 성능 좋고 가격 싸다. 이건 분명히 신일본 제철보다 낫단 말이야. 가성비가.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짜고짜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자고 다음 달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관행이 그렇습니다. 켄토시마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아 이게 말이지, 응? 쟤네들이 우리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구나. 그러고 곧 해결이 되겠구나. 곧 판매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 가도 검토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 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서 1년 후에 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검토하겠습니다고 얘기했어요. 저쪽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의 제품이.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저녁 때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임원이 가면 저쪽도 임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상대가 건너왔으니까, 아, 이게 뭐, 좋은 식당 가죠. 가이 새끼 우리 좀 가게 갈거 아닙니까? 그럼 뭐 1인당 뭐, 제일 싼 데가 한 6,500엔 정도 하죠. 일본 사람은 너무 과다하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대접을 하니까, 가이 새끼 요리, 그건 한 6,500엔짜리 정도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뭐 정종을 마셨든지, 뭐, 맥주를 마셨든지 마셨겠죠. 일본 사람이 거기 임원하고 이제 부장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자동차가 앞으로 전부 경량화 돼야 된다. 그건 뭐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탄소 소미를 쓰든 알루미늄 휠을 멜든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무게를 줄여야 기름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당연히 자동차 가벼워지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탄소 섬유를 좀더 가볍게 또 알루미늄도 좀더 가볍게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그런 기술은 지금 포스코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엔진의 문제도 엔진이 특수광인데 이 특수광도 이 성능을 좀더 즐기고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포스코가 어느 정도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포스코가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한국의 업체들한테는 그 기술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알루미늄에 다른 합금을 섞어가지고 좀더 가벼운 금속을 가지고 이걸 해는데 이게 성능이 더 좋아지려고 하려면 그쪽도 실험을 하셔야 되고 그걸 제조할 수 있는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그 라인 대비 우리가 사주는 그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라인을 깔아서 채산성이 맞겠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깊이 물어보면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 검토해 보면 걔네들이 사는 게 1년에 뭐 몇천억 어치 밖에 안 사는데 이거 라인을 깔고 해서 이 본전을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쪽에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도요타 자동차는 앞으로 10년, 30년, 50년 당신네들하고 거래를 계속하고 싶은데 계속 거래를 하려면 계속 우리가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금속의 속성을 좀더 가볍고 질기고 성능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술 개발을 같이 하면서 따라올 수 있겠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채산성을 검토해보면 맞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니네들 일본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우리가 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쪽도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같이
한 5년, 10년, 20년, 30년을 좀 가고 싶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조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문제가 있는 게 한국 쪽에서 나간 임원이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자기 이 보직 기간 동안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상무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전출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승진이 돼버리거나. 그때 같이 갔던 부장도 전출되거나 승진되거나 다른 계열사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책임을 졌던 상무가 자기가 다른 회사를 보직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인수인계라는 게 서류만 남겨도 되는 게 아니죠. 그 새로운 상무를 데리고 일본에 가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일본 임원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임원을 소개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임원도 또 2, 3년 되면 또 바뀝니다. 부장도 바뀝니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는 일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인 보직을 안 바꾸고 한 사람 정도는, 부장 정도는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놈의 상무가 2, 3년 단위로 계속 바뀌고, 부장도 또 2, 3년 단위로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다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도 하나도 못 파는 겁니다. 만리장성을 그동안 쌓았는데, 그리고 일본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계속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나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어 버리니까 결국은 일의 연속성이 없어서 10년 동안 한 개도 못 팔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철강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얘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하고 할 때는 위의 연속성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또 가급적이면 일본어 해야 됩니다. 담당 그 임원이나 부장들이 일본어 생판 못하고 나가서 맨날 그 통역통에서 얘기를 해갖고는 그 비즈니스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본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문화 역사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 저녁 때 협상 테이블 같이 술 한잔하면서 협상 테이블 할때 일본 사람이, 일본이 갖고 있는 일본 고유의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의 어떤 현실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두 번째는, 도요타면 도요타의 기업 문화가 있고, 파나소닉은 파나소닉의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문화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회사별로 기업 문화가 다 틀립니다. 그 도시바가 요새 아주 흔들린 이유가, 도시바의 기업 문화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도시바 망한 원인을 제가 읽어보면 사내에서 그 회사에 하고 싶은 그말 앙케이트를 뿌렸는데 그 앙케이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우리 회사에 지금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쓰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20개 항목으로 쓰게 해놨는데 그 밑에다 자기 이름과 소속과 직책과 이걸 다 밝히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뭐 전화번호까지. 그러면 어느 누가 떨려서 거기다가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미주알고주알 적을 거예요, 거기다. 그거 적겠습니까? 떨려갖고? 소속 직책, 그런 걸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아주 부서 간의 벽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 도시바가, 그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부서와 부서가 다른 나라야, 이 나라가. 설정 안 돼요. 왜냐? 자기들 이권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도시바 그래서 망가지거든요. 일본도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일본과의 비즈니스의 문제가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독일하고도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한번딱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결정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하겠다고 저 회사하고 한개저 회사 하겠다면 5년, 10년, 20년, 30년 그냥 가려고 합니다. 우리 후배들 기업하는 후배들 얘기를 들으면 독일 가가지고 부품을 쭉 사서 장사를 했는데 자기가 트럭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쪽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고 IMF가 오고 이러니까 그 부품 비싼 걸 사다가 쓸수 없어서 그쪽에 전화로 우리가 지금 너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렇게 그 돈을 주고 그 부품을 사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건너오라고 건너갔더니 갑자기 부품 값을 50%를 인하해 줬습니다. 우리 당신의 IMF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다 신문 테레비 통해 다 봤다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50% 깎아드리겠다고 해서 50%를 몇년 동안 깎아줘서 그 부품을 갖고 또 조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 앞에 있는 10개의, 10개의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까지는 다 이런 비즈니스 관행을 합니다. 한번 맺은 비즈니스 파트너하고는 오랫동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독일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도 알고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립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문화를 잘 알고 있구나. 우리 도에다의 기업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 신뢰가 생기잖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이순신 장군의 해전 했던 상황도 다 이해하면서 자기네 나라가 한국에 돌아왔던 전투 상황과 한국 쪽의 대응 상황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그동안 해왔던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해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사람 중에도. 그럼 우리가 놀라잖아요. 아, 우리나라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그래서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기본적으로 알고 돌아가야, 예? 그래야 일본화와 비즈니스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지금 뭐한 7, 80회를 일본의 문화역사를 떠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한 100회 정도까지만 일본의 문화역사 하고, 이제 100회 지나면 일본의 이제 기업 얘기로 또한뭐 2, 300회 할 텐데, 지금 역사 문화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본 정치 얘기를 해달라는 주영님이 아까 댓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